대뇌부입니다. 대뇌부. 백적고리. 대뇌부에서 사드르. 저의 모하비 캠핑카 실내를 공개합니다. 무거운 발을 나챗바를 써서 여기 쿨러 고정용으로 쓰고 있는 나챗바. 그 다음에 저쪽은 TV가 있고요. 위로는 이제 이건 무슨 덩이죠? 앵두덩? 앵두? 앵두성구? 어쨌든 예, 감성 조명. 불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선반. 위에는 이제 터널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접이식 테이블이 되고요. 요거는 무시동 히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수납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가스레인지나 냄비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 저 반대쪽에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가려졌습니다. 스트레스 차박을 위해서 창문을 이렇게 가렸고요. 뒤에도 이렇게 가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울이 따로 필요 없어요. 이 전체가 다 거울입니다. TV는 이렇게 암 설치를 해서 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커튼도 있고요. 여기는 제가 별을 보는 관측지인데요. 하늘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별 좀 보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별 보기 전에 저녁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그냥 김밥과 라면입니다. 고독한 차박근님처럼 뭐 당장 뭐 이렇게 해먹고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저는 네 인스턴트 음식으로 해결하도록 할게요. 200A 파워뱅크입니다. 자, 현재 온도는 시간은 7시 40분이고 27.2도 견딜만하네요. 테이블 예, 간이 테이블 접이식 테이블이 되겠어요. TV는 이렇게 있고요. 조명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입니다. 이 조명을 깔끔하게 뭐 늘어뜨려져 있는데 깔끔하게 좀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이소에 가면 저는 이제 그 매트 같은 게 있어요. 얇은 매트. 얇은 매트를 사가지고 우리 그 흡착판 유리 흡착판으로 해서 창문을 가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뒷유리창도 뒷유리도 흡착판으로 해서 창문을 다 가렸습니다. 이거는 휴지 거리 나무로 이렇게 자작을 한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열어보면
숨겨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숨겨진 수납 공간 안에 뚜껑을 열면 요렇게 예, 밥도 있고 예, 물도 있습니다. 라면 먹어야 돼서. 요거는 이제 저 트렁크 뒤에 열었을 때 간이 테이블. 문은 열어놓은 상태고 썬루프도 열려있어요. 그래서 환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제가 힘들어 보여야 보시는 분도 제가 보고 좋아하시죠. 아니요. 머리 내려가서 좀 시키고 가야 돼. 올라가는데 누가 뒤에서 그냥 잡아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소중 촬영 테스트입니다. 자, 저는 믹서 커피.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종이컵 안 쓰고 일회용 사용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금세 다 딱 이 사이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작은 컵라면 하나 혼자 진흙내를 마시며 저녁 먹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올라왔어. 이거 안드로메다 봐야겠는데? 목성도 올라왔네. 별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 옆에 토성이 있을 건데. 토성도 많이 올라왔네. 은하수가 보일까? 은하수. 안드로메다가 안 올라왔나, 아직? 많이 올라왔을 건데. 백조 한번 볼까, 백조? 사드르 대내부입니다. 대내부 백조꼬리 대내부에서 사드르 사드르입니다. 사드르 백조의 심장. 여기 M29번도 있네. M29번 요거 M29번인데 요거 저게 토성 같은데. 여기 토성 같거든요. 토성 토성이에요. 토성. 아, 망원경이 없는 게 아쉽네. 안녕하세요. 네. 신기하네. 예? 신기해. 뭐가요? 이게 장비들이. 놀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별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저쪽이. 아, 캠핑 하시는 분이구나. 아. 안드로메다가 아, 저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보여요. 안드로메다가 너무 낮아가지고. 저기 안시하신 분들 좀 더 한번 보여달라 그러세요. 망한 게 큰 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카메라 렌즈만 있어가지고. 은하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은하수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은하수가 지금 안 보이네요. 여기 너무 밝아가지고. 아, 고리 성단 있네. 옥고리 성단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별? 네, 쫙 보이네. 예, 보이면, 요 옷걸이, 우리 옷, 옷 그는 걸이 있잖아요. 네. 옷걸이처럼, 이 네. 자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네. 요거 옷걸이 성당이라 그러거든요. 아주 조그맣게 보이네. 카메라 렌즈라서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 레이저가 엄청 찍은 건가 봐요. 아, 이거 별 지식이라고요? 네. 여기 이제 그, 여기 백조자리에요, 백조자리. 백조 자리고, 요게, 그, 직녀별. 요게 견우예요. 직녀 견우. 아시죠? 응. 여기 은하수 지나가고요. 그래서 7월 시성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잖아요. 그러면 별이. 예. 네. 그 둘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전설, 그냥. 동화, 전래 동화에 보면, 우리 여름밤에, 여름밤에 백아성이거든요, 이게요. 백하고 이게 알타이르인데 우리 옛날에 전래동화에 보면 직녀와 견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게 견우고요. 아, 요게 직녀고요. 요게 견우고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엄청 어두워서 여기 이제 은하수가 지나가면 다 보였어요. 지금 은하수가 있거든요. 은하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밝아가지고 안 보여요.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 지금 은하수 진하게 보이거든요. 여기가 밝아서 안 보여요? 아, 예, 예, 좀 밝아요, 여기가. 하늘이 좀 밝잖아, 이쪽을 보시면. 아, 광해가 심해서 안드로메다가 굉장히 고도가 났는데 안드로메다가 없네요. 잘 안 보입니다. 카시오페아 자리, 카시오페아 자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목성하고 토성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가장 밝은 게 목성, 그 다음에 여기가 토성이 되겠어요. 지금 남중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목성은 좀 고도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은하수가 보일까 모르겠네요. 은하수. 은하수가, 은하수가 희미하게 보이긴 보이는데, 우와, 유성 떨어졌어. 어, 방금 유성 길게 떨어졌어요. 여기 은하수가 보이네요. 여기 지금 은하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은하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하수. 아, 이 별지식이에요. 여기가 은하수가 지나가고 있어요. 알고 보니 신기하다. 여기 십자 모양 보이세요? 별이? 요렇게. 요 십자 모양. 요게 백조 자리에요. 여기 백조 머리. 여기 백조 꼬리. 날개. 제가 이제 안드로메다를 한번 찾아볼게요. 원래 저도 망원경, 큰 망원경이 있는데
오늘 망원경을 안 가졌어요. 안드로메다가 지금 여기서 안드로메다나 찾기 기다려요? 아, 요쯤에 있어요 안드로메다. 아 찾았다 안드로메다나 여기 있어요. 한번 제가 찍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딱 여기 안드로메다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파인드라 요거 찾아보세요. 안드로메다 보이죠? 원래 안드로메다가 이렇게 보여요. 예, 네, 요겁니다, 요거. 안드로메다는 카시오페아 있잖아요. 카시오페아 밑에 삼각형. 저기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보여요 바로. 자 여러분들은 현재 안드로메다 하나 보고 계세요. 안드로메다 하나 요겁니다. 안드로메다 하나 뿌옇게 보이죠. 뿌옇게 여기 안드로메다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망원경 들고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야, 이게 몇 인승 보세요? 45인승. 45인승. 46인승. 와, 이 버스를 개조를 하셔가지고, 저 안에 침실이네. 저 안에 이제, 아. 여기가, 와, 이거 화장실도 있다. 와, 오. 여기 침실? 예. 네. 여기 옷장. 아, 옷장. 여기 화장실.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반 빌리고. 아, 그러셨구나. 저는 저 모아비, 모아비 저거 사가지고 캠핑카 자작해서 지금 구조 변경까지 다 했거든요. 여기가 바텐. 아. 인덕션. 아. 전자레인지. 냉장고. 귀엽고. 와, 좋다. 와. 이 머리에 이렇게 뭐, 서서 아 모아비는 너무 좁아. 자 저기 아까 그 오빠도 오라 그러지. 볼까요? 아 직접 이렇게 또 내리신 거예요? 어 내가 지금 내린 거. 와. 내가 아 이런 거 아 너무 좋다. 괜찮지? 응. 계속 방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왔다 갔다. 댁이 어디신데? 집은 저 밑에. 저 밑에고, 아, 음성 쪽에? 네. 아. 여기 있을 때는, 예. 이제, 차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하고. 아. 또 아침에 갔다 또 자고. 아. 뭐 근데 저 못 깨가 지금 문이 닫혔어. 못 깨서 있을 때도 있고. 아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네. 와, 이거 직접 타주시고, 이거. 네. 이거 내린 거예요. 네. 좋네. 유튜브 영상 올라가도 됩니까? 아, 상관없어. 아. 야, 진짜 버스 이런 걸 개조를 해서, 예? 개조를 해가지고, 이거 차박아 다녀야지, 이거. 하, 죽인다. 이게 문제가 차가 커갖고, 예, 어디 못 가죠, 많이. 어디 예. 제한이 많아. 제한이 많죠. 예, 그래서 그게 좀 문제고, 예. 그죠. 시내. 예. 근데 광해도 별로 없었을 거고. 그럼. 예. 그러니까 완전 그 어른들 얘기는 칠흑 같은 밤. 그죠. 완전 칠흑이지, 이건. 제가 대구 사람인데요. 옛날 제 어릴 때, 중학교 때, 이제 청송 아시죠? 청송. 청송. 예. 청송 갔을 때, 그때 봤던 은하수를 아직 잊지를 못하거든요. 청송은 진짜 완전. 예. 그건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이거는. 완전 오지니까. 맞아. 우리 예. 어릴 때는 그랬어. 그치. 예. 그럼.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밤에 해 떨어지고 나오면 그냥 운하수가 막 깔려 있고. 그럼요. 그때는 그랬거든. 안드로메다 하나 찍고 계세요. 저기 잘 안 보인다. 오
한 장이 나왔는데 되게 빨리. 와, 비네팅이 장난 아니다. 12인치 전체만 안경이에요. 도순이야. 그 다음에 추하이님 거. 네. 자작 10인치? 10인치 네. 자작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아우, 초점이 조금 안 맞는데. 와,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와, 대단합니다. 밑에는 예, 적도계가 되겠고요. 일반인들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굴절 망원경 보고 요거는 망원경이라 그러겠다. 원래는 밑에가 큰, 더 큰 망원경인데 사이즈가 엄청나죠. 아, 별쟁이 차박커 나중에 또 실시간 관측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